엘란이 형 어때요? 아, 꿈인지 생신인지 모르겠어. 아, 진짜. 한국말, 한국말을 너무. 아니 엘런 씨 진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이런 단어를 많이 써요? 사실 그 당시에 제가 한국어 수업을 했어요. 네. 그래서 바로 새로운 배운 표현이에요. 그래서 저는 바로 배우고 바로 써먹는 스타일이라서. 꿈인지 생신인지 모르겠어. 이거 무슨 뜻이에요? 꿈인지 현실인지 구별 못한다는 뜻이. 이거를 영어로 풀면 어떻게 돼요? Is this a dream or reality? 야 영어로 하니까 멋있다. 아 근데 저기 숙소 좋아요, 그쵸? 네. 네. 되게 좋다. 그러니까요. 아, 2년 계약이에요. 2년 계약했어요? 네. 그럼 어떻게 누가 얘기해 줬어요? 아 제가 그 우편물을 좀 봐가지고. 아 우편물을. 네. 아 그럼 좀 몇 평이길래 멤버들 한 층에 다 살아요? 네. 네. 매니저님까지 10명. 10명이서 방이 몇 개인데요? 네. 방 4개. 4개. 화장실 2개? 네. 네. 그러면 화장실이 2개더라도 10명이 살다라고 보면 사실 이 화장실을 쓸 때가 좀 힘들어요, 그쵸? 네, 맞아요. 괜찮아요? 몇 명이 좀 개방적이어서. 좀 맞아요. 오래 씻는 사람들이 있긴 한데 괜찮아요, 그래도. 사실 저희는 38평. 36평. 36평에 22명. 저희 슈즈 멤버들이랑 근데 동방신기 그치. 멤버들이랑 매니저랑 같이 해서 23명이 같이 살았었어요. 우와. 그래서 동방신기가 먼저 데뷔를 했기 때문에 새벽에 스케줄을 가면 그 시간에 아침에 저희는 새벽에 들어와서 연습 끝나 자고 이 친구들이 밤에 끝나면 우리는 이제 그때 나가서 저희가 새벽에 들어왔거든요, 연습 끝나면. 저 같은 경우는 이 조그만 박스에 제 모든 게 들어있고 거실에서 지냈는데 커튼도 없는 거실이어서 진짜 잠을 제대로 자본 적이 없어요. 새벽에 들어오는 애들 있고 아침에 나가는 애들 있고 이불도 없으니까 나 만화책 빼고 잤잖아요. 베개가 없어서. 그래가지고 저희는 그 샤워를 빨리 해야 되니까 그때는 30초 안에 끝냈나요? 네. 두 개가 이렇게 있었는데 한쪽은 아예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었었고 한쪽에서 쓰면 멤버들이 다 속옷만 입고 다 서 있다가 자기 차례 되면 들어갑니다. 그래서 샤워 빨리 하기 대회를 열었어요. 초시계를 놓고 한쪽에는 샴푸를, 한쪽에는 바디 샴푸를 놓고 멤버들이 이걸 대결했는데 처음에는 막 2분, 막 3분 막 줄이다가 야 너 진짜 빠르다, 야, 대단하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샤워를 하는데 이제 시간이 1분 30초까지 줄었어요. 1분 30초까지 줄었는데 한 명당 그렇죠? 신동 씨가 기록을 세웠어요. 23초. 23초인데 양쪽에 하고 이렇게 다 씻고 물기까지, 거품까지 다 없어야 성공이었었는데 그렇게 해서 23초로 기록을 세웠던. 와 대박. 여러분들도 숙소에서 할 일 없을 때 한번 해보세요. 와 대박이다. 저희끼리 초를 재고 게임을 했던 거예요. 네. 오래 걸리니까. 이제 더 어려워지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 푸셔야 됩니다. 문제 공개합니다. 자, 수학기호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를 사용하여 다음의 식을 완성해 보세요. 9 네모, 9 네모, 9 네모, 9 네모, 9 네모, 9는 99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저 네모 안에 과연 어떤 게 들어가야지 99가 나오는지를 맞히면 됩니다. 뭐야 이게? 아, 81, 9, 81. 오! 나와요? 태용 씨 지금 본인이 해놓고 약간 놀랬어. 오, 이게 나오네. 나왔어. 나왔어요? 어, 됐다. 나도 됐다. 됐어요? 수빈 씨 됐어요? 네. 나도 됐어. 자, 4, 3, 2, 1. 정답판을 들어주세요. 자, 정답자가 구정모 잘생겼다. 오, 잘생겼다. 따로 밀어붙이고 있어요. 정답이고요. 정답이고요. 자, 우와. 다섯 분 정답입니다. 자, 맞춰주세요. 아, 근데 이 구 저희가 이 문제를 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정모 씨랑 구랑 인연이 있다면서요. 제가 이제 또 구정모고요. 그렇죠. 또 제가 태어난 게 네. 9시 9분에 태어났고요. 오, 대박. 진짜로요? 진짜요. 그리고 데뷔를 했는데 네. 멤버가 9명이고요. 오. 첫 번째 앨범 수록곡 이름이, 후속곡 이름이 클라우드 9. 저희 아빠도 9시예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아, 그쵸. 아버지 구씨죠. 혹시 네. 할아버지도 구씨 아니에요? 할아버지도 구씨.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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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또 없어요? 또. 지금 사는 동네 뭐 구로구예요? 아, 지금 사는 데 서초구예요. 서초구! 이소루! 시장 1위의 영광 총 마스크 7장을 획득한 우원진!